넓은 한 5m 정도 돼요. 5m 정도 되고 가로 세로는 다 뭐 한 60, 70 정도 그렇게 해서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원래는 조금 더 굴은 더 깊었던 굴인데 그 마지막 굴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무너져서 좀 막힌 상태고요. 고생하고 있어요. 저쪽으로 보면은 지금 굴들이 조금 더 연결을 돼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지금 왼쪽으로 왼쪽으로 예, 오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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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 볼 수 없는데 고라니 노루똥 그 다음에 쥐 설치류 쥐 배설물 그 다음에 곱등이 동굴 생물들 곱등이나 노래기 삭 담비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. 범이 살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굴이 조건이 되는가요? 예, 그렇죠. 일단은 주변 그 지형에서는 제일 높은 고도에 있고 그리고 지금 참나무 숲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야가 다 뚫려 있어요. 시야 확보도 상당히 중요해요. 예, 그렇죠. 범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동물들이 쓰기에는 그 용도에 따라서 뭐 새끼를 놓고 은신처로 이용하느냐, 여름, 낮에 잠시 와서 쉬는 장소로 이용하느냐, 그런 차이이지 충분히 다 이용은 가능하죠. 조금 더 파본다면 또는 우리가 모르는 주변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입구나 이런 것들은 얼마인지 또 많이 있을 수 있죠. 그동안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뭐, 붙였을 수도 있는 것이고. 아, 어릴 때는 그래도 무서워 안에까지 못 들어갔지, 저기. 오늘은 내가 다 들어가 왔지만. 어른들은, 그래, 범굴이라고 하면서 옛날에 범이 살았다. 어른들도 뭐 전혀 안 들었겠어요. 좀 전에 듣고 그냥 무사히 뭐 범굴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, 범이 살았으니까, 네. 그리고 또 여기 높은 산이고, 실제로 또 범도 있었고. 뚫려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디까지? 거기 천전지각서까지 뚫려 있다. 뭐, 그거는 그 어른들이 또 뭐 어른들이. 과거에는 이 물줄기에 이래 흘렀을 때는 참 여기 위치가 참